심야 식당이 문을 열지 않은 시간. 어린이, 그치와 준이지까라. 어? 유나네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요? 오네가이가 아름답게도. 아, 아마미야한테 오므라이스를 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배우는 중이네요. 요크데기테리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첩 라이스용 소스, 케첩 두 큰술에, 그리고 여기에 꿀팁 간장 1 작은 술, 케첩의 느끼한 단맛을 잡아줍니다. 식용유 1 큰술 두른 프라이팬에 작게 자른 양파 먼저 굽고,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햄과 양송이 버섯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버섯이 익은 듯 하면 이제 준비해둔 케첩 두 큰술과 간장 1 작은술을 넣고 살짝 볶다가 거기에 밥 두 공기 정도 넣었습니다. 여기서 심야식당의 오므라이스 두 번째 팁! 밥을 충분히 볶아야 케첩 라이스가 맛있어요. 불은 중약불에 4분 정도 골고루 매매 볶아주세요. 그럼 케첩이 밥에 골고루 코팅되고 또한 신맛과 수분이 날아가서 맛도 튀지 않게 부드럽게 감싸며 식감도 질퍽하지 않아 맛있답니다. 때깔이 정말 곱죠? 완성된 케첩 라이스는 잠시 덜어놓고 깨끗이 닦은 팬에 이번에는 버터 20g. 여기서 심야식당 오므라이스의 세 번째 팁, 바로 버터 등불입니다. 등불에 버터가 녹으면 풀어둔 계란을 넣고 계란이 70% 정도 익으면 불은 약불로 하고 케첩 라이스를 넣어주세요. 프라이팬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계란과 밥을 모아 모아 반달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접시를 프라이팬에 덮어 오므라이스를 얹으면 성공! 심야식당 오므라이스의 마지막 팁! 추가로 얹는 케첩도 그냥 사용하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보세요. 그럼 케첩의 수분과 신맛이 날아가 훨씬 진한 케첩을 맛보실 수 있답니다. 오므라이스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요. 고마치. 나왔습니다. 아마미야 씨, 맛있게 드시고 꼭 여자친구 찾으러 서울 가세요. 케첩 라이스가 달 것 같죠? 신맛 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케첩의 단맛을 버터 듬뿍으로 부드러운 계란이 잡아줘서 균형 딱! 생각보다 가볍고 느끼하지 않아 마실 수 있는 오므라이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